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니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기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도 쑥쑥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함께해줄 전문가부터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이야기를 주백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 놀라실 것 같아요. 아, 네.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예, 제가 붙잡았습니다. 시장 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특별하게 조금 더 이야기를 앞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주백사 전문가님, 한번 인사 드릴까요? 아니면 아, 네. 네. 인사를 막 지금 다른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네. 것 같은데 인사를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예. 특별 게스트 주백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이제 시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가려고 네, 남아가지고 네. 이렇게 나머지 공부를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많은 시황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별별 이슈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법은 2,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6조 원을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을 살펴보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뭐 사실 오늘은 그런 수혜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이슈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 양날의 검인 그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일단 중국발 수출이 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을 넘어서 지금 세계가 이제 뭐 냉전 시대다 하고 넘어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미국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반도체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미국에서 하나를 얻는다면 중국에서 이제 하나를 잃을지 아니면 0.5만 잃을지 아니면 5을 잃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이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수 부진이죠. 지수 부진이 아니라 주가 부진이죠. 네. 주가 부진인데 좀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크게 풀어나갈 숙제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TSMC가 거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파운드리 물량을 쓸어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 물론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3나노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 좀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있고 또 수율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TSMC의 이 물량을 뺏어오기라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안 갈 거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쪽에서도 지금 국내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는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국이 대만을 지금 에워싸고 거의 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무력 충돌 직전이다라는 뭐 이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 중국이 이제 대만의 수입을 받지 않겠다 하면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신기하게도 과자주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과자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대만이 중국에 수출하는 과자에 대한 이 수출액을 살펴보면 사실 몇백억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도 지금 거의 뭐 보여주기 식인 것 같다. 사실상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폭발적으로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볼 때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우리 냉전으로 그리고 또 미중 분쟁으로 이제 확산이 돼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또 사실 이 산업 육성법이 이제 뭐 서명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지만 최근에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안 좋았던 거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실적 전망치를 계속 낮췄잖아요. 주요 기업들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도 그래서 6만 전자를 다시 탈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주들의 힘을 얻기까지는 아직은 일단 반도체주는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완성품 업체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 같은 기업들이 이제 완성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조금 지금 흐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공격적인 이제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장비나 이제 소재 이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땐 먼저 좀 원래는 보통 대형주들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뭐 소부장 소위 소부장들이 이제 따라가는 형국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 지원법이라는 명목 하에 반도체 대표주들이 아니라 소부장이 좀 먼저 반응을 해줄 수 있겠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쪽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신 건데 많잖아요.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네. 여러 가지 또 그 나눌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어떤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슈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하고 지원법이라고 하면은 뭐 세제 공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기존에 지금 우리 이전에 삼성전자 미국 공장 관련주들이 좀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한 번 더 다시 활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 또 그 근방에 여러 가지 중소형주들 또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들도 있죠. 그런 관련한 중소형주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반도체 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별별 이슈를 통해서 주백사 전문가와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 강의를 함께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오셨을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의 7월 CPI 발표 목전 시나리오별 전략을 세워라. 네, 이제 잠시 후 1시간 30분 정도 뒤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국의 7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다양한 시나리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좀 특색 있는 부분이 제가 강의 방송을 하는 그 월마다 시점이 또 CPI 발표 그 날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강의 주제가 이제 아무래도 자꾸 CPI를 좀 다루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CPI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제 9시 반에 7월의 CPI 수치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우선 이전 수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계속 증가 분위기로 좀 가고 있었어요. 지금 세 번 연속 보시면은 이제 4월 수치, 5월 수치, 6월 수치가 각각 전달, 그전달, 그전달에 발표됐는데 8.3, 8.6, 9.1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인플레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개인들이 어떤 이런 물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는 수치가 나왔죠. 그리고 보시면은 항상 예측 수치를 상회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부분들을 좀 갖춰주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충격을 받는 좀 부담을 더 느끼는 거죠.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니까 인플레가 예상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을 이제 받는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 달에 예측되는 7월 CPI 수치의 월가 예측치는 8.9%가 되는데 실제 저번 달에 발표됐었던 6월 CPI 수치보다는 한 0.2%가 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달에 아시겠지만 월가 예측이 8.8%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9.1%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월가 예측치를 상회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렇게 좀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이 다음 자료에서 계속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전체적으로 추가 증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CPI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조금 전달에 비해서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측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올 확률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약간 이제 다운되는 수치죠. 어떤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이 좀 다운되는 그런 예측치 수준이나 아니면 예측치를 살짝 하회하는 수준 정도에 대한 기대치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예상처럼 7월의 CPI 수치가 낮아질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 중요하다. 왜? 여기서 더 높아지면 이제 대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회 가능성은 있다였지만 대폭 상회 흐름으로 9%가 넘어섰단 말이죠. 그랬는데 버텼단 말이에요. 시장이 안 빠졌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버텨줬었는데 연속 달로 예상치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버리게 되면 시장이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지. 네. 한 번은 버텼어도 또 상향이 나오면 이거 추가 상향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라는 부담 심리 속에 시장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버텼던 주체도 포기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CPI 발표는 예측치 수준이거나 아니면 예측치를 하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예측치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예측치를 살짝 하회하는 한 8.8이나 8.7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 하나 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제가 전에도 항상 얘기 드렸지만 CPI라는 게 뭡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거죠.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물가의 지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낀다기보다 생산자가 제품을 원가에 마진을 더해서 나타낸 상품 가격 부분 그 가격을 소비자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유가라고 했었죠. 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온갖 물품들 중에 거의 반 가까이 50% 가까이가 유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상품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뭐 가장 대표적인 플라스틱부터 비닐류 여러 가지. 그죠? 비닐은 뭐 삼지사방이 들어가죠. 물품 포장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플라스틱도 삼지사방이 들어갑니다. 빨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거의 뭐 태평양이 지금 섬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플라스틱 섬의 대부분이 이런 빨대류라든지 어떤 이런 플라스틱류, 생활 플라스틱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국제 유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CPI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데 이제 우리가 수치를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1일 수치 오늘 장 끝난 뒤의 수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90달러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에 90달러라고 하는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 왜? 90달러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고유가라고 부르고 5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유가를 저유가라고 합니다. 저유가 상태가 되면 셰일가스라든지 부산물 관련 유류 생산 사업이 다 망하게 되고요. 왜? 채산성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최소 비용이 50달러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90달러 이상이 들어가면은 고유가 상태가 돼서 모든 산업에서 관련 원재료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원자재에 대한 원재료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무조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유가는 50달러도 좀 부족해요. 원래 정상 유가는 60달러에서 약 80달러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유가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 80에서 90달러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고유가는 아니지만 유가 가치가 굉장히 좀 높게 인정되고 있는 수준. 그리고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 수준은 싸긴 하지만 조금 산업상 어떤 이런 부산물 산업상의 정제 산업하는 그런 부산물 원유 사업하는 업체들한테 좀 타격이 가는 수익을 못 내는 이런 유가 가격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가장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90달러를 현재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내려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아직은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라든지 그다음에 두바이유 예, 중동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95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얘는 원래 좀 더 높아요. 예, 원래 좀 더 높기 때문에 100달러 밑으로 일단 내려와 있다는 것 자체에서 안정적이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일 유가가 아니라 최근 3개월 유가를 봐야 되겠죠. 왜? 우리가 6월 CPI하고 7월 CPI에 영향을 주는 유가의 방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유가의 평균 가격이 어디에서 머물렀는지에 따라서 CPI 수치에 영향을 주는 폭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를 알 수 있겠죠. 여기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7월 1일이에요. 여기가 6월 1일이고 유가가 최고 고점 구간대를 찍었던 게 6월 초반 원자재 가격이 다 비싸게 그렇게 됐었는데 그리고 여기가 8월 1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7월 CPI 구간이고 여기가 6월 CPI 구간이에요. 6월 CPI가 전달에 발표된 건데 9.1이 나왔죠? 예. 네. 그죠? 그리고 7월 CPI가 이제 오늘 9시 반에 발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가의 평균 가격 구간대를 보면 알아요. 예. 네. 7월 달의 평균 구간 가격대와 6월의 평균 구간 가격대 차이 갭이 보이시죠? 그만큼 저번 달의 지표로 삼아서 물가 지수에 영향을 준 유가 연관된 지표에 대한 CPI 영향력은 이만큼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CPI의 한 50% 수준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유가 영향 각도가 이 정도 내려왔으면 당연히 9.1에서 최소 0.12 정도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예, 그죠? 그래서 이런 유가의 어떤 저번 달 급격한 지속 하락, 지금도 이제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 흐름 부분들은 오늘 발표하게 될 CPI가 저번 달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유가가 가장 높았을 저 6월 당시에 자동차 다들 모시잖아요. 대부분 휘발유가 어땠어요? 2,000원 넘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거 뭐 1,900원대 어디 하는데 없나 찾으러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 얼마예요? 주유소 가격 1,700원대잖아요. 정말 비싸게 원래 받는 적 빼고는, 그죠? 그만큼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유소에 대한 기본적인 가격도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류세와 관련된 인하라든지 정부 정책들이 나라별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주유소가 가격을 쉽게 내리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유가의 하락이 이렇게 실생활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CPI 영향도잖아요. 자동차 기름값, 이거 자체도 CPI 영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벌써 하향되고 있다는 수치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오늘 발표하게 될 미국의 7월 CPI도 7월도
7월에 미국도 이제 휴발값도 내렸을 거고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곡물 쪽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분명히 얘기 드렸지만 CPI,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유류고요. 그 다음이 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곡물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류 부분들이에요. 네, 뭐 육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나머지 부류 부분들이라는 얘기죠. 곡물 부분들만을 다룬 거는 이건 이제 아니고 여기 보시면 2022년 초 이후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냐? 2022년이 아니고 19년도 아죠? 2022년 초 이후 세계 식량 가격 지수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세계 식량 가격 지표에는 보면은 곡물만 들어가지 않고요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가장 소비가 많은 거. 예,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우리가 생필품 중에서 먹거리라고 하는데 식량으로 볼 수 있는 뭐 밥이나 빵을 만드는 곡물, 그 다음에 뭐 유지품 같은 경우에 뭐 뭔지 아시죠? 버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육류, 그 다음에 유제품, 뭐 우유라든지 뭐 이런 거죠. 또 설탕, 뭐 설탕 안 넣는 거 없잖아요. 소금이 왜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사실 3월까지 올라왔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6월에 최고줄 찍었는데 이 식량 가격 지수는 좀 다운이 이미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곡물가에 대한 안정화 기대 심리들이 조금씩은 이미 묻어나오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3월부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UN 식량 농업기구에서 발표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60을 가까이 찍었다가 지금 140까지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7월에 나온 이 수치 부분이 지금 6월이라든지 5월이라든지 4월의 이 수치에 대한 흐름보다 훨씬 다운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식량 가격 지수잖아요. CPI가 뭐라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가 물품을 생산해서 원가에 거기에 마진을 더해서 소비자가 선정하는데 이걸 소비자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물가 지수인데 바로 식량과 관련돼서는 이 가격 지수가 연동을 하는 거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6월보다는 7월이 훨씬 더 다운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곡물만이 아닌 그 외에 다양한 부분들이 다 포함된 5개 품목군에 대한 추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본 거기 때문에 그만큼 두 번째로 CPI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런 어떤 식량 가격 지수도 CPI 다운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영향은 무엇에 좀 해당을 하고 있느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한창 전쟁을 해주고 있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땠어요? 곡물 수출을 안 하겠다.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해줬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출이 재개되는 부분들이 식량 지수의 급속한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뭐 곡물 생산 국가 중에서 최고 상위 국가는 아니에요. 1위는 중국이고 2위는 미국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지들 먹을 것도 바쁘다 보니까 실제 수출 비중이 높질 않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또는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 실제 생산량에 비해서 수출하는 양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든지 호주라든지 러시아가 식량 수출에 굉장히 중요한 지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실제 생산 순위는 낮지만 좀 낮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지수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냐? 이제 곡물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지수를 본 거고 식량 지수를 본 거고 이제 밀 가격 추이 부분을 최근 5년 정도 흐름 동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인플레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2019년도 또는 그 이전 그리고 2020년, 2021년만 하더라도 보시면은 5년 동안의 밀 가격 추이가 상승은 했지만 그렇게 대폭적인 상승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시장 경기가 확대되고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높아지고 개인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주면서 소비에 대한 어떤 그런 확률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그에 반영되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2021년 중반부에 들어와서 급속도로 밀가격이 급등하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고점, 그리고 여기 보시면 6월 구간 때 두 번의 고점 쌍봉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유가도 비슷한 성격을 얘기해드렸지만 6월 구간 때 고점을 찍고 지금 보시면 원래 급등했던 구역까지 떨어져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급등을 시작한 구역이 여기예요. 그죠? 그리고 쌍봉을 찍고 이렇게 내려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원자재 가격이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다. 그럼 차트로 보면 이게 뭡니까? 차트로 보면 쌍봉 찍고 추세 완전히 꺾였다. 그러니까 다시 2위로 올라갈 확률은 당분간 크지 않다라는 차트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뭐 기적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런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수준에 그렇게 인플레에 대한 얘기가 크게 없고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당시, 그 당시에 어떤 밀가격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역시 CPI의 상승이 추가로 진행되기 솔직히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옥수수 가격. 예. 최근 5년 내 옥수수 가격인데 역시 동일합니다. 2019년 이전, 19년, 20, 21년, 21년 보시면 옥수수는 좀 특이하게 21년에 한번 급등한 적이 있어요. 예, 이때 뭐 풍작이 안 좋아가지고 뭐 흉작이 된다라든지 뭐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고, 그리고 안정화됐다가 이제 뭐 비축 부분을 풀었겠죠. 미국이든지 어떤 나라에서 다시 이번에 6월 달 피치를 끊는 약간 상향 고점 구간대를 이제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진폭이 많았는데 지금 자리를 놓고 보면은 아직은 2021년의 저점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두 번의 봉우리의 밑바닥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지금 보시면은 7월 달에 실질적으로 내려와 있는 어떤 이 수치 반영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옥수수를 원자재로 한 많은 상품들에 대한 물가 가격이 다운된 상태로 7월에 거래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발표되는 7월 CPI는 옥수수와 연동되는 물가지수에도 다운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하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난 45년간, 이제 좀 넓게 볼게요. 45년간의 핵심 3대 곡물 변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표적인 밀, 옥수수, 대두 3대 곡물이라고 보이시죠? 거기에 대한 평균 가격 구간이에요. 대두가 이 제일 위쪽에 있는 녹색이고 옥수수가 제일 아래에 있는 빨간색, 밀이 중간에 있는 파란색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뭐죠? 지금 여기에서 고점 올라갔고 요만큼 내려와 있는 이 상태가 뭡니까? 여기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유난히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지표로 봤는데 이런 원자재가 지금만 급등이 나왔고 지금만 고점이고 부담이 되느냐, 이게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적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준으로 올라갔던 적이 여기 보시면은 2012년도 정도에도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금융위기 근처 수준에 해당하는 2007년, 8년 수준에도 있어요. 예. 네. 운영인지 아시겠죠? 버블이 좀 많이 일었을 때잖아요, 사실 이때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인 곡물가가 45년 차트, 지금 1975년부터의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최근 한 10년, 15년 정도의 차트 동안에도 현재 구간대로 올라온 적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는 맞지만 현재의 곡물가 수준이 극도로 고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 높았던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차트 이론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고점 구간대, 긴 장기 차트일수록 더 기대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단기 차트보다. 45년 차트인데 지금 쌍봉을 찍었어요. 그렇죠? 이 구간 고점을 돌파를 못했단 말이야, 예전 고점을. 그럼 어떻게 돼요? 종목은 보통 어떻게 되죠, 그러면? 대파동이 나오고 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뭐 기본적인 대두 가격인데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밀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수수의 가격도 비슷한 시기에 동일 고점 수준들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전 직종 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시죠? 파란 선도 여기서 쌍봉이 잡혀 있고요. 빨간 선도 여기 고점하고 지금 최근 고점하고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각 곡물가가 서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높낮이는 틀리지만 바로 직전 고점 구간대에서 저항에 걸려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즉 어떤 외부 영향이 있어서 올라갔건 또 파생 영향이 있었건 주체들의 힘에 의해서 상방을 찍고 하방으로 밀기 시작하는 자리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이 곡물가가 크게 올라갈 확률은 높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더 안정화를 지속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의 오늘 발표될 7월 CPI뿐만 아니라 8월, 9월 연말까지의 CPI 수치는 점점 더 곡물 영향 강도에서는 안정화될 확률이 높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시간 8월 10일 곡물 차트 상황이에요. 이걸 왜 보느냐? 자, 기본적으로 밀 가격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옥수수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대두 가격이 좀 급상승하는 흐름 부분들을 보이는 게 최근 흐름에서 보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래는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요 시기들을 보면 오히려 가격이 이제 추수가 돼가지고 신규 제품들이 나오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돼서 다운이 되지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올라가고 있느냐? 최근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폭탄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며칠 동안 좀 수해 피해를 보신 분들 잘 대처하셔가지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잘 재건하시기를 기원 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나라는 물폭탄을 크게 맞은 부분이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저쪽 곡물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심해요. 예, 그래서 막 호수가 말라붙고 농작물이 다 그냥 말라서 죽어버린 현상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다 보니까 곡물가의 일부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곡물들이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밀이라든지 옥수수류는 좀 기후에 강해요. 영화 같은 데 보셔도 아시겠지만 근데 대두 같은 경우 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하죠. 예. 그래서 우리 전 세계가 이제 막 사막화 될 때 마지막에 살아남을 곡물이 뭐냐 해서 밀하고 이제 옥수수가 싸울 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옥수수가 뭐 먼저 죽는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약간의 곡물 상향이 진행 중이긴 하다. 하지만 대세적인 하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라는 예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곡물 시장의 분위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나와요. 자, 밀 선물 가격은 0.6입니다. 전체적으로 생육 등급이 하락되고 옥수수 가격이 상승한 것 대비 이거밖에 상승 안 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밀의 상태는 아주 좋은 등급으로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수출 상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생 세력들이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기상예보가 건조해가지고 지금 좋음이었는데 좀 다운이 됐다. 그래서 생육부진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이 나왔다. 자, 대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저조한 생육보고서가 벌써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들을 보면은 수요 부분들이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맞춰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나온 기후이상 현상의 영향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받은 그런 부분들이라는 걸 오늘 곡물시장 분석 리포트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이제 8월 17일 날 이것도 세계 식량 그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국제유가는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긍정적이다. CPI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전달보다 하향된 가격 구간 지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CPI 하락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국제 곡물가의 하락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래서 CPI의 결정적인 요소로 하향 중이지만 최근 기후 이상 현상으로 약간의 상향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온다라는 거. 7월의 CPI 결과는 결국
전달 수치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가 예상되지만 급속도로 낮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약 0.5% 범위 내의 하락 구간 내의 발표, 그러니까 9.1이니까 8.6과 9.1 사이에 7월 CPI 발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측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오늘 나오게 될 중요한 7월 미국 CP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원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예측을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제발 안정적인 CPI가 나와서 8월달 우리 증시가 어떤 외부 변수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 중국 영향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쭉쭉 올라가서 우리 모든 투자자님들 행복한 투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국제유가 또 국제곡물 가격 등등 다양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또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지금부터는 종목 AS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프리카 TV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아프리카 TV가 잘 올라가다가 오늘은 한 5%가량 주가 좀 밀렸습니다만 14%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의 하락을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기본적으로 오늘 주가 흐름이 좀 조정 부분들이 그렇죠. 좀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의 하락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종목 부분들이 좀 많이 영향을 오늘 받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양대 증시에서 양매도를 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었고, 그리고 선물에서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 매도 계약 포지션을 나타내주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아프리카 TV가 아무리 실적이 좋고 또 수급 부분들을 잘 개입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매도 수급을 받았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화면상으로 살펴보시면은 여기 수급 동향인데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12만 주, 기관이 3만 주의 매도를 해줘서 총 30만 주 거래 중에 15만 주 이상이 기관 외국인 수급 매도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20% 이상의 수급 영향도는 결정적으로 그 종목의 시세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려왔는데 50% 정도의 거래량이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도였기 때문에 오늘은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확률보다는 중국과 어떤 지금 미국, 대만의 변수 부분들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결정적으로 이제 오늘 발표해야 될 CPI의 좀 긍정적인 모습을 발표 기대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면 오늘 야간과 내일 새벽에는 미 증시가 강한 반등을 해줄 수 있겠죠. 우리 증시 좀 잘 따라다니는 호행 증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아프리카 TV의 재수급 개입 강도도 충분히 강하게 나올 거라고 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손절가 라인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서 유지하시면 다시 직전 고점 돌파와 10만 원 목표 주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는 계속해서 또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KB금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에서 소개를 한 이후로는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한 7%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KB금융, 또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은 앞으로 시세 잘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무거워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거워가지고 네, 좀 빠지는 것도, 오르는 것도 덜 오르지만 빠지는 것도 덜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도 이제 10% 부분 수준이 좀 안 되는
사실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들 잡아드렸잖아요. 5만 2천 원대 중반 정도인가? 이 정도의 가격 구간대를 이제 잡으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드렸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매수하고 주가가 레벨업 돼서 상향 주가가 나오고 있고, 62평 저항 구간대를 돌파해 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22평 돌파 이후에 62평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강하게 다운됐다가 22평 재지지를 받고 120평 돌파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찔러 올라가려는 노력들이 이런 조정장에서도 밀리지 않으면서 보이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달 후반부에 금리 인상 발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도 어떤 이런 인상 기대치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 해당을 하면 5만 2,500원 돌파와 함께 목표 주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시장을 좀 이기는 종목으로 오히려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종목 리뷰해 보셨는데요. 샵 826번으로 상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상한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 전략을 받아가실 수 있는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상한 전문가와 함께 장중에도 더 많은 소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지금부터는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황금별을 잡아라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지금 가장 핫하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적인 그리고 전체 미국과 좀 연동되는 그런 내용하고 수혜 요소를 중첩적으로 가져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을 준비했는데 바로 이제 에코캡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에코캡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부품주로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리비안 수혜주로 분류된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저를 뭐 많이 봐온 분들은 리비안 어떤 상장 효과 부분에 연동되는 시점에서도 제가 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다는 걸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1차적으로 미국에서 이 인플레 관련 법안이 좀 처리가 됐죠. 전체적으로 환경 부분들의 문제가 된다거나 에너지 요소 부분들에 대한 요소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하고 이런 친환경 요소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법안 부분들에 대한 처리 부분들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 관련 업체에 호재로 작용하는 내용들이 이제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비안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테슬라라든지 관련 전기차 업체들이 대규모 급등을 최근에 하기 시작을 해주는 모습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리비안의 가장 핵심 부품인 전선망, YG링 하네스라고 하는 그 신경망이라고 있는 전선, 그 주요 전선 부품이 다 밀집되어 있는 요거를 이제 독점 납품을 사실 거의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기차 업황이 더 호전될 수 있는 미국 법안 부분들이 발의되는 부분에 따라서 수요 요소 및 또 많은 전기차가 추가 생산이 되면 될수록 부품 공급률이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에코캡의 수혜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첫 번째 장점을 가질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중국이 대만의 무력시를 계속해 주면서 원래 이제 시향도 제가 좀 그 앞선 이슈도 해드렸어야 되는데 못 해드렸지만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7일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미국에 대한 10조 원 투자도 중국이 걷어들이고 뭐 대만도 협박하려고 뭐 2천여 개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무려 360조 원 이상의 어떤 법안을 마련을 하면서 관련된 중국 압박에 나섰죠. 반도체 관련된 미국 내 신규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 부분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빅4, 반도체4 조합 부분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컴퓨터나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에서만 들어가는 내용 부분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자동차는 가솔린에서 하이브리드, 지금 이제 전기차,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에 지금도 반도체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핵심 반도체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의해서도 역시 기본적인 미국 내에 공장 신설을 하면 25% 세금을 줄여준다라든지 하는 법안들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이라든지 각종 회사들이 미국 내 반도체 기지를 건설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연계돼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런 기지가 건설된다면 자연스럽게 전기차에 대한 어떤 공급 반도체율도 상당히 높아지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관련된 어떤 이런 요소 부분들도 에코캡, 리비안, 납품 핵심 업체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5월하고 6월에 강한 상승 레벨업이 한번 나오고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바닥 확인을 해주고 다중 바닥 확인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돗집 파동으로 물량 체크를 해준 다음에 지금 최근 3거래일 전부터 다시 바닥권 물량 매집을 하고 상향 주가를 들어올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제 스타트를 사실 끊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흐름은 직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파동 시작 구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현재 가격 대비 10%가 좀 넘는 수준에 해당을 하는 약 9,5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너무 높게 뭐 만 원이나 11,000원, 12,000원 무량 목표 주가를 잡지 않도록 9,500원 정도를 잡아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손절가 라인은 조금 저점, 저점이 확인된 6,000원 정도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강하게 이벌달 중으로 들고 가보면서 핵심 수익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에코캡인데요. 인플레이션의 감축법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고 또 미국의 반도체법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가격 라인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황금별 종목은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잠시 후 9시부터는 상한 전문가가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방송해 주시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장 흐름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8월 시장이 여러분들 예상에 비해서 좀 반등이 쉽게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 원인을 어느 정도 지금 시장 변수를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변수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분석 부분과 함께 8월 전체 시장에 대한 전망 부분들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시간 관계상 아까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제방송에서 드렸던 종목들 AS가 다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던 종목들에 대한 AS 추가적으로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무방 추천주 오늘도 따끈따끈하게 에코캡 외에도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 하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오늘 방송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에코캡 이외에도 또 좋은 종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방송에서 다 해드리지 못한 그동안의 종목대 AS까지 꼼꼼하게 진행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많은 정보들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상한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소통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황금별을 잡아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